말씀을 가지고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한국에 세계로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박광보 목사님이세요. 이 박광보 목사님은 태어날 적부터 집안이 무당 집안에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반무당이고 고모 두 명이 무당이고 큰 누나 무당이고 그 큰 누나의 시어머니 무당이고 시아주머님 두 명이 무당이고 그러니까 온 집안이 구슬하고 작두를 타는 일을 늘 보게 되면서 이렇게 자랐던 그 목사님이세요. 어릴 적에 삼남 삼녀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늘 그런 것만 보고 자라신 목사님이셨어요. 이런 가정 속에서 어느 날 동네 누나로부터 전도를 받게 되어서 교회를 이제 가게 되는데 아주 어릴 적에 교회를 가게 되는데 박광보 목사님이 어릴 적에 교회 나가서 처음 기도한 것이 하나님 우리 가족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요 자기 가족 모두 다 예수 믿는 그런 가족들 되게 해달라고 그 어릴 적에 그가 그렇게 처음 기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제 들어주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집에서도 뭐 무당 집안이 있긴 해. 어린 녀석이 뭐 교회 나가봤자 막내니까 얼마나 잘 믿겠어 하다가 그만두겠지 생각했는데 그거는 오산이었지요. 이분이 목사님이 될 줄은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집안에서도 그 아이 막내만큼은 교회 나가는 것을 막지를 않고 그냥 내버려 두게 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서 이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게 되자 이제 큰 딸이었던 그 집안에 그 큰 딸이 시집을 가게 되고 이제 그 큰 딸이 무당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들어가서 더부살이처럼 그냥 얹혀 살게 됩니다. 이 어머니와 이 박광보 목사님이 또 이렇게 가서 이제 살게 되는데 큰 딸이 무당인지라. 무당이 구슬을 해도 굿이 안 되는 거예요. 작두를 타도 자꾸만 발이 비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왜 그럴까 알고 보니까 이 막내둥이 녀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 기도하고 교회 나가고 하는 것 때문에 굿이 안 되더라는 게. 그러니까 이 큰 누나도 도대체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쫓아내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이 막내둥이 동생도 쫓아내버린 거예요. 자기 집에서. 굳이 안 되니까. 그래서 나가서 이제 했던 것이 이제 그 어머니는 식모로 일을 하게 되고 뭐 이 막내동이 목사님은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그래도 은혜를 주셨는지 사찰처럼 일을 시켜 주셔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잘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잘 그러다 교회에서 이제 수련회를 하게 되었을 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수련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아 가지고 그때 입신을 하고 그때 어릴 적에 그죠 고등학교 때 입신을 하게 되고 또 방언도 받고 은혜를 받아서 나는 주의 종이 되겠다 그때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고 그때 그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 반 학생이 63명이었는데 자기 반이 반에서 63명 학생들 중에 43명을 전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 대단하다. 은혜 받으면 가능한 거예요. 누가 전도하러 된 게 아니고 은혜 받아보이기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3 때는 이제 교회에 너무 유명하게 이제 되다 보니까 여러 교회들에서 이 고3 학생을 초빙 강사로 초청을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그 강사로 벌써 하면 어릴 적부터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신학교에 들어갔고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개척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금이야 오기야 낳았던 아들이 그만 교회 그 개척교회에 30평 되는 그 교회에 교육관에 문고리에 줄을 매가지고 놀다가 그만 키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줄이 목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달려서 그만 죽고 맙니다. 그래서 너무 목사님이 이제 개척했는데 그래서 뭐
걔를 데리고서 죽은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뭐 길은 없어요. 근데 식물인간이 돼서 뇌사 상태가 돼가지고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2년 동안 병원에서 고생하다가 병원에서도 이제 해둘 것 없다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광태 시켜가지고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집에 와서 이제 뭐 아이 수발을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이 목사님이 개척했는데다가 아이 수발하니 목회가 되겠습니까? 잘 안 되는 게, 시간 다 애한테 다 써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는 전혀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늙으신 어머님, 이제 나이 늙으시고 이제 어머님 늙으신 어머니 계셨고요. 근데 그 30평 되는 교회 건물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불법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시에서 포크레인 끌고 와가지고 그거 철거시킨다고 끌고 온 거예요. 아, 그때 이제 막 어머니도 거리로 나오시고 그 뇌사 상태의 아들도 끌려 나오게 되고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다 구경하게 되고 그때 아내가 이 목사님의 아내가 결혼했기에 포크레인 그 발통 밑으로 들어갔어요. 나 죽이고 교회 부수라고. 나 죽이고 교회 부수라고. 막 그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게 뭐 나 목사님이 막 뭐 어떡하겠어요.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처지가 어머니 늙었지. 애 저런 상황이지. 부인 발통 밑에 들어갔지. 이건 나라에선 부살라 그러지. 이미 뭐 교회 이렇게 철거해야지. 아유,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면서요. 그저 기도도 안 나온 기도도 주여 주여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요. 이 박강 목사님 마음속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십자가가 무거우냐? 네, 견딜 수 없이 무겁습니다. 내 아들 예수의 십자가보다 무거우냐? 그건 아닙니다. 너가 지금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나 후에는 욥과 같은 축복을 받으리라. 이야, 이 말씀이요. 그 박강근 목사님 마음속에 마지막에 욥과 같은 고난은 받았으나 욥과 같은 축복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마음속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음성 듣고요. 부인한테 가가지고 당신 포크레인 발등 나와라. 지금 하나님이 말씀 주셨으니까 그냥 나와라고. 그래서 나오게 됐어요. 부인은 그냥 나왔는데 포크레인 가서 교회를 뚜들 부숴가지고 철거를 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두 부부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산으로 올라가요. 기도원 가야죠. 금식해야죠.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거의 되어버렸습니다. 뭐, 어때가 있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신의 모습이 왜 그래 처량한지 모르겠어요. 불쌍해 죽겠는 게. 그 산에서 멀리 이래 바라보고 있겠네. 온 불빛이 반짝반짝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모습은 완전히 너무 처량하고 불쌍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그러다가 죽어버리고요. 그때 목 놓아 찬양이 불려지더래요. 찬양하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찬양이들이. 이런 상황에 무슨 찬양이 나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서 찬양을 주시는데 그 부인하고 같이 그 찬양을요, 엄청나게 진솔하게 불렀다는 거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이런 상황에 기뻐하라. 이 찬양이요, 마음속에서 둘이가 막 펑펑 울면서 그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 후 하나님께서 그 기도원에서 천사를 만나게 했어요. 그 이름도 모를 성도 모르는 강도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강도사님이 이 목사님 보고 강제적으로 나랑 같이 개척하자고. 그리고 그분과 같이 개척했던 그 시작점이 지금 세계로교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처음에 철거되었던 그 건물이 30평인 지금은 300평. 이거 엄청나게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아들 대신에 늦둥이, 쌍둥이 딸을 주신 거예요. 아들보다 딸이 더 좋다. 그래서 쌍둥이 늦둥이 늦게 말이죠. 그렇게 쌍둥이 딸을 주셔요.
성도도 30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300명이 되는 성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보니까 너무너무 지금은요 나이가 연세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잃어버린 힘이 다시 건전지에 그린 색깔이 쫙 차지되듯이 말이죠. 자기의 있던 신앙이 막 활력이 충만한 상태인 거예요. 나는 지금이라도 막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리라. 그래서 진짜로 그분이요 어린이 부흥 강사로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분이 되죠. 교회도 하십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가 너무 욥과 같아서 그때 기독교 간증 수기 모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올렸는데 1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간증 수기 1등이 되어서 그 글 제목이 바로 저는 현대판 욥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등이 됐는데 참 욥처럼 고난을 받았다면 반드시 욥처럼 복을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란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뭐 어려움들이 사실 없잖아 생긴다 할지라도 잘 인내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소망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될 텐데요. 다윗의 얘기입니다. 다윗도 욥과 같은 그런 뭐 똑같은 삶은 아니지만 다윗도 참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때 그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몇 가지로만 말씀드립니다. 오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1절 말씀을 보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정말 인생이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게 마치 그의 고백처럼 인생이 무덤에 내려갔음과 같다.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은요 굉장히 자기의 인생이 지금 죽을 것 같은 인생이 되었다는 의미이거든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시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아무리 불러도 어떤 응답도 대답도 없으면 정말 답답하지요. 전 아내하고 살아가면서 그런 걸 몇 번 경험해 봤어요. 무슨 일이 있어서 아내가 속상한 일이 있으면 말을 안 해요. 저하고 싸운 일이 있거나 다툰 일이 있었을 때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나랑 다툰 일이 있으면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눈 감아버려요. 입을 닫아버려요. 그러면 누가 속 터죽어요? 내가 속 터죽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아무리 불러도 응답도 대답도 하나님이 안 하신다면 얼마나 속도 죽겠어요. 그런 의미예요.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도요 하나님 앞에 7번 딱 기도해버리니까 하나님이요 저 멀리에서 수평선 저 멀리에서 수평선 멀리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그 사인으로 보내주셨잖아요. 보여주셨잖아요. 기드온에게도 솜털에만 이슬이 묻고 땅에는 이슬이 묻지 않는 그런 상징을 보여주셨잖아요. 모세도 지팡이가 뱀이 되고 막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이런 상징 징조를 보여주셨잖아요. 다윗도 인생을 살아가면 제일 두려운 게 무엇일까? 여러분 제일 두려운 거는요 사람이 눈 감고 있고 사람이 입 다물고 있는 게 두려운 게 아니요. 하나님이 귀를 막아버리는 게 두렵고 하나님이 입을 닫아버리시는 게 진짜 무서운 거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그 귀를 열고 하나님의 입을 여는 그런 기도 어떤 기도? 따라합시다.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입을 열게 하시고 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하고 막 대화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답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하나님, 세상 소리 좀 덜 들려도 괜찮아. 누구 소리 들어야 돼? 하나님 소리 들어야 진짜 안 답답한 거예요. 세상 소리 덜 들려도 돼.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는 진짜 듣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열어주시옵소서. 나를 열어주시옵소서. 라고 말이죠. 그럼 하나님 마음 감동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두 소경이 나타나는데, 두 소경이 예수님 온다는 소문 듣고는 앞도 보이지 않는데 막 어디를 막 손찌검 해가면서 갔겠지요. 가서 예수님, 예수님, 예, 다윗의 자손이요, 나의 구원자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막 소리 질렀더니요, 예수님 주변에 있던 제자들과 무리들이 뭐 한 줄 아세요? 너희들 조용해라, 시끄럽다. 우리 예수님이 가시는데 어디 소경된 자들이, 그들은 생각하기를 소경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에 아니면은 자기의 죄 때문인 줄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상관하지 마세요. 우리는 절대자 예수님을 크게 불러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이 두 소경이요, 그 사람들의 얘기 듣고 입 다물고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세요. 더 큰 소리로 높여 예수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 그 소리 들을까 안 들을까? 들으셔서 그들에게 가서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그 눈이 뜨여지게 된지라. 그 후에 그 두 소경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들이 있습니까? 부르짖어 주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안 못 보는 것도 반드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성소를 향한 기도입니다. 어디를 향한 기도? 성소가 뭐예요? 오늘날 교회, 성전, 이것을 향한 기도가 터져나가는 거예요. 다윗은요, 지금 이 시편 28편을 기록할 때에 그 상황은요, 자기 아들 압살롬의 그 반란 때문에 멀리 도망을 가야 되었어요. 그래서 일부 군사들과 함께 이 압살롬의 이 난을 피해서, 아들이었잖아요. 아들이 들고 일어선 거예요. 아버지 반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을 가다가 멀리 멀리에서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 안타까운 일이게. 성소 안에서 기도하지 못해요. 왜? 이미 빼앗겨버렸거든요. 광야 같은 쫓겨다니는 몸이라 보니까 어디서 어떻게 기도해 나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를 향하여. 여러분들이 뭐 여기저기 뭐 다 흩어져 살지만은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 다윗처럼 이 성소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영적으로 보면 교회의 대표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6장에 보면 솔로몬이요, 솔로몬, 다윗의 아들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봉헌식을 하면서 드렸던 기도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6장 20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범죄했을 때 내가 주를 주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패전했을 때에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벌을 받을 때에도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늘이 닫히는 것 같고 비가 없을 때에도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비를 내리워 주옵소서. 얼마나 대단한 기도를 솔로몬이 했어요. 근데 이 정신이 사실은 솔로몬이라기보다도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왔어요? 아버지였던 다윗에게서부터 흘러나왔던 신앙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 때 이렇게 기도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솔로몬 이전에 이미 철저한 성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어요. 다윗도. 그리고 다니엘도 보면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어디를 향하여서 무릎 꿇고 기도한 줄 아세요? 예루살렘, 자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줄 알면서도 하루에 몇 번? 세 번. 우리도 하루에 세 번 기도하지요. 언제? 밥 먹을 때만. 그러면 안 되지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성소 대신, 성전 대신, 성막 대신, 참 교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십자가로 나가게 하시고 그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늘 기도해야 돼요. 셋째는 악인과 함께 지옥 가지 않기를 기도를 했다는 게. 이게 이제 3, 4절 말씀에 나오는데 다윗은 지금 악인과 함께 막 동료가 되어서 지옥 갈 인생으로 살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 사람과 생김새는 똑같지만은 뭐 세상 사람이나 교회 댕긴 사람이나 똑같더라고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교회 댕긴 사람 욕하는데 우리 그렇다고 세상 사람 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김새는 똑같아요. 생김새는 똑같은데 뭐가 달라진 줄 아세요? 신분이 달라졌어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해. 신분이 달라졌어요. 신분이. 이게요. 내가 앞으로 가야 될 미래적 천국도 있지만 내가 현재적 누려야 할 이 현재적 천국도 이미 받은 줄로 믿으세요. 이게 맨날 지옥 살지 말고 지옥 살지 말고 내 마음이 천국이에요. 오늘 내가 앞으로 가야 될 내일에 그것도 천국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까? 예전에는 지옥 갈 그러한 악인의 신분을 가졌는데 이제는 천국 갈 천국의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3절 말씀만 보세요. 3, 4절.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저희의 행사와 그 행위의 악한 대로 갚으시며 저희 손에 지은 대로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보응하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은요 결국은 인생을요 살아봤자 지옥 갈 일밖에 없어요. 천국 가면 몇 번 깜짝 놀란다고요? 세 번 깜짝 놀란다고 그랬죠. 천국 가면 세 번 깜짝 놀래요. 왜?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와야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깜짝 두 번 깜짝 놀래. 세 번째는 왜 깜짝 놀래? 나 같은 죄인이 눈을 떠보니까 천국에 와 있어서 깜짝 놀랐다니. 이 은혜, 이 사랑. 나사로는요, 죽어서 눈을 떠보니까 어디가 있었을까요? 천국에 가 있더래요. 허허, 성경에 보니까 이게 아이고 이 땅에서는 거지였는데 죽고 보니 천국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부자는 눈을 떠보니까 어디더라? 지옥 불구덩이 속에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뜨거워가지고 어이 나사로여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내 입술을 서늘게 해달라. 그리고 하나님 나사로를 내 형제들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지옥이 있다는 사실, 이 고통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좀 알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럴 필요 없다. 이미 그곳에는 나사로가 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들이 있느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십니까? 그때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심판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해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이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만은 누구를 두려워해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 누구?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해야지요. 사람 두려워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때에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죽어 지옥 갈 인생들과 함께 치부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끌려가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끌려가지 않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의 입술은요 기름 반지르리 칠한 그러한 입술처럼
사람들 앞에서는 번지르르한 소리 하면서 마음속에는 뭐가 있더라? 악독이 있더라. 주여, 내 마음속에 악독, 미움, 시기, 질투, 나쁜 것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해주세요. 밝게 살게 해주세요. 내가 주 안에서 신분이 달라졌던 것을 예수 안에서 믿게 해주세요. 이런요 영광스러운 빛이 오늘 위에서부터 쫙 흘러나가 주님 주시는 그 평강이 내 속에서 쫙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넷째는 찬송으로 기도했습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찬송은 곡조 붙은 뭐라고? 기도라. 곡조가 붙은 기도가 찬송이라는 게 다윗은 지금 찬송하는 거예요. 지난주간 저 다니엘서 2장을 주일부터 월요일 이렇게 읽기 시작하면서 큐티를 하면서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어떤 박사님들이 아무리 박사님들이 많이 배웠어도요. 바벨론 왕의 꿈을 알아맞추지도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한다는 것으로 시작해서 읽었잖아요. 그래서 다 이제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박사들 다 죽여버려라. 지금 알아맞추도 못한 박사 지금 뭐가 필요 있네. 다 죽여버려라. 이래야 되는데 그때 다니엘도 박사 과정을 받고 있는 연수생이다 보니까는 함께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아 잠깐만 왕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볼 테니까 제발 시간만 주세요. 그날 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네. 환상 중에 기도 중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함께 기도했다고 했으니까 막 기도 중에 말이죠. 막 환상이 보이는데 왕의 꿈이 이 환상 중에 보여주시면 누가 보여주셨어요? 세상 박사들이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세상 머리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거를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을 통하여서 이 다니엘에게 그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그 꿈을 얘기를 하고 그 꿈을 해석을 해나가려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막 난리 난 거예요. 그날 밤에 꿈을 보여주셨던 그 기도 중에 기도가 끝나 환상을 딱 보고는요, 그 꿈을 딱 보고는요, 이 다니엘이요,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다 말씀은 못 드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즉, 이걸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 지혜의 권능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이러한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보여주리라. 깨닫게 하리라. 제가 지난 시간 골로새서 지난 주간에 제가 나름대로 골로새서를 늘 묵상해요. 또 한 챕터씩 이렇게 묵상하는 골로새서 부분을 묵상하면서 골로새서 그러니까 골로새서 말씀 속에서도요 저를 치료하시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 하나님 말씀 놓칠 수가 없어요. 놓는 순간에 저는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참 실망할 일 많고 낙심할 일 많고 섭섭할 일 많고 삐질 일 많아도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씀을 받고서요 위로를 받고 승리하게 되었어요. 또 저는 매주 승리하는 것 같아요. 매주 위로받는 것 같아요. 말씀 안에 위로받고 성령 안에 위로받고 예수 안에 위로받고 승리하고 또 넘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어떻게 내가 위로부터 내리신 그 말씀의 줄을요 안 놓치니까 그렇게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은 생각지 마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 말씀 위로하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말씀 앞에 붙잡히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떤 상황에도. 오늘 7절 말씀 본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찬송이 여러분들의 입술의 삶에 참 흘러나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영원한 인도를 받기를 마지막으로 구절에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영원한 인도. 영원한 인도예요. 여러분들 모래 위에 발자국 아시죠? 모래 위에 발자국. 늘 두 발자국이었어요. 한 발자국은 내 발자국. 한 발자국은 주님 발자국. 그래서 나는 늘 내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면 두 발자국이 있어요. 한 발자국은 내 발자국. 한 발자국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발자국. 그런데 어쩔 때는 이래 돌아보면 한 발자국밖에 없어. 아, 왜 그럴까?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 인생 일대에 최대로 어렵고 힘들고 고비가 올 때마다 한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했어.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평안할 때는 나와 함께 해주셔서 두 발자국과 함께 해주시더니 왜 내가 정말 힘들 때에는 한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네가 너무 힘들어서 가지 못할 때 내가 너를 업고 간 발자국이니라. 얼마나 그제서야 내가 살아가는 길이 나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발자국이에요. 우린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살아갈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주님이 나를 업고 가셨다. 오늘 여러분 구절의 말씀에 보면 드옵소서라는 말이 있죠. 뭐 성경의 뭐 번역마다 좀 다르기는 해도 영원 저희의 목자가 되사 저희의 목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십소서. 이게 이제 원래 개역 성경에 이렇게 나타난 개역 읽으니까 요즘 좀 번역이 달라지죠. 그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인도해 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냥 인도라는 뜻이 아니에요. 원문에 보면은 이거를요 드십소서라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영원토록 나를 드십소서라고 하는 것은 이 애를요 등에 업듯이 없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서는 걸어갈 수 없는 지경에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돼서 나를 드십소서라고 하는 것은 인도해 달라는 건데 그냥 인도하고 끌고 당기는 게 아니고 나를 바짝 등에다가 업으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는 게 어디까지? 영원까지 어디까지 천국까지 어디까지 가나안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내 마음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죽을 것 같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주님 나의 영원토록 나를 드십소서 나를 영원토록 인도하여 주십소서 나를 영원토록 바짝 등에 업어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섯 가지로 나눴는데 생각도 안 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들을 생각 마음의 은혜 되시는 분들은 그 말씀 하나라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 성소를 향한 기도, 악인과 함께 지옥에 가지 않으려는 기도, 찬송 기도, 그리고 영원한 인도 기도. 집에 가셔서 오늘 이걸로 그냥 덮어버리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꼭 10편 28편을 한 번 더 묵상하시고 이 한 주간 승리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설교 영상이 늘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사히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며 악인과 함께 지옥에 가지 않기를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며